뭐 줄줄이 소세지인가? 왜 이렇게 길지? 오! 분위기를 심어 드셨... 어이구. 안녕 미트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지금 자취방에서 혼자 촬영하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뭔가 방음이 안 될까 봐 걱정이... 제가 동아방송예술대에 합격했다고 했었잖아요. 학교가 집에서 멀기도 하고 편하게 촬영과 편집을 하기 위해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마냥 낯설고 단어만 들어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물론 지금도 혼자 사는 거는 너무 싫긴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방을 정말 잘 꾸며서 올해는 예쁜 영상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쁜 가구들과 자취용품들을 정말 많이 구매했어요. 저처럼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나 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조립하기 조금 힘든 가구들은 영상 촬영 전에 아빠랑 미리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대신 언박싱 영상은 찍었어요. 네, 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모든 구매처에 주문 날짜와 받은 날짜를 알려드릴 건데요. 주문을 한 시간은 다 제각각이니까 이렇다 하고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 못 온 가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추가 촬영을 해서 붙일 거라서 조금 바뀌는 모습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다. 진짜 몇 주 동안 이거를... 자, 그러면 언박싱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여기 택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첫 번째로 마켓비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일단 이 진짜 유명한 거의 뭐 인테리어의 국민템 같은? 짠! 되게 크네? 되게 크네요? 사이즈를 대략 알고 있었는데도 뭔가 큰 느낌? 이것은 뭘까? 아! 할로겐 전구일걸요? 엥? 저 잘못 주문했나봐요. 아닌데? 마켓 주문했을 텐데? 방이 지금 화이트 톤으로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화이트나 아이보리로 주문을 하는데 이것만 블랙으로 주문한 이유가 여기 좀 금테가 있어서 앤틱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종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블랙이 왔네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전구 달고 하는 건데 뭐야. 그래도 이쁘긴 진짜 이쁘요. 그리고 귀엽다. 쓰레기통. 화장실에 두려고요. 근데 이거 되게 뻑뻑하네요? 탁 밀면 통 하고 열릴 줄 알았는데 뭐지? 뭐니 너? 고장난 건가? 굉장히 밀당의 고수인 건가요? 이거는 이케아에서 파는 것과 비슷한? 똑같은 건가? 빳빳한 행주예요. 오! 와 진짜 크다. 식탁본데? 오! 이쁘다. 어떻게 사용할지 잘 생각을 해보겠어요. 네,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철제 수납함도 같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철제 수납함은 입고가 지연돼서 나중에 따로 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서도 있는데요. 구성품부터 조립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오, 잘 잡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끼우는 거 맞아요? 맞아. 반대로 됐어. 이거 다 끼웠는데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반대로 끼워가지고 저희 다 해체하고 있어요. 진짜 어렵다. 방향을 잘 봐야 해. 쏘리. 딱 맞아요. 와! 대박. 짱 좋아. 예쁘긴 예쁜데 이 여는 소리가 혼자 밤에 열면 조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자취방을 홈 스튜디오 겸 홈카페로 꾸미는 게 목표거든요. 홈카페 하면은 역시 그 예쁜 유리잔 빠질 수 없잖아요. 질렀습니다. 진짜 여기 예쁜 게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예쁨과 가격이 비례한다는 거 더 지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가격을 보면 그럴 수 없더라고요. 또라란. 뭐 시켰더라, 내가? 한참 전에 시켜갖고. 뭐길래 여기다 담아주시지? 숟가락인가? 숟가락 시키긴 했나? 너무 예쁘다. 요거는 좀 무거워요. 도장인가? 와, 진짜 인스타 갬성 미쳤다. 이렇게 예쁘지? 아니 색감이 일단 정말 아름답고요. 디자인이 정말 사랑스럽게 귀엽고요. 가격을 잊게 만드네요, 참.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벼워요. 요새 이렇게 한 그릇에 담아서 끝내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니까. 그대로 책상 위에 가져가서 먹고 치울 때도 깔끔하게 싹싹싹싹 끝. 짬짜면 그릇. 맞다! 여러분 유리빨
홈카페 때 시켰거든요. 앞으로 홈카페 막 그런 거 인스타에 자주 올릴 수도 있거든요. 매번 새 빨대를 꽂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유리 빨대와 요 세척소를 시켰습니다. 더 큰 사이즈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더 큰 사이즈도 팔아주세요. 게다가 여기 끝에 입 닿는 부분은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짜잔! 이게 뭘까요? 오, 완전 까슬까슬하네? 잘못 쓰면은 그릇에 기스나겠네요. 조심조심 해야겠다. 설거지할 때 쓰려고 샀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우유 모양이거든요, 이게. 아, 진짜 졸기다. 진짜 예뻐요. 이 컵의 대표 사진이 아이스크림이 담겨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그냥 너무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상세 페이지 보면 커피만 담은 것도 있어요. 뭐랄까, 커피만 담았으면 오, 예쁘다, 요건데 아이스크림 담으니까 이쁘다 이런 느낌? 동글동글한 아이스크림 담... 이것도 아이스크림 디저트류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두께가 얇아서 데일리 컵으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볍고 편해요. 요거 진짜 추천. 아, 그리고 여기 뜯지 않은 두 컵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 친구 거 대신 주문해준 거라서 뜯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꼭 영상에서 이거를 꼭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맥주 잔으로 쓴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아이고 옷걸이를 대량 구매했어요. 옷을 아무리 예쁘게 정리해도 옷걸이가 너무 가지각색이면 혼잡해 보이거든요. 옷걸이만 한 가지 종류로 쫙 맞춰도 특별하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깔끔한 느낌? 천안 집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여기서는 원목 옷걸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랑 언니랑 원목 옷걸이 산다고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제가 산 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하는 곳이 몇몇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찾은 것 중에서는 단가가 제일 저렴했어요. 반들반들하게 마감실이 되게 많네요. 바지걸이는 안 쓰는데 한번 사봤어요. 쓰지 않을까요, 있으면?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윤기가 난다. 윤기가 난다. 자, 이번에는 인스타에서 핫한? 페북에서도 핫한가요? 제가 페북 안에 찾아보겠어요. 자취용품 파는 사이트로 유명한 원룸 만들기에서 구매한 상품입니다. 오, 요게 후기 보니까 다들 그냥 분위기를 씹어 드셨더라고요. 이 조명이 아주 그냥 이렇게 됐구나. 신기하다. 실리콘처럼 코팅이 돼 있어요.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되게 다양한 색깔 낼 수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연결하는 건가? 아, 스위치. 자, 이번엔 11번가 아시방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전신 거울인데요. 가로가 60이고 굉장히 큽니다. 예쁜 옷을 많이 입고 사진을 착각 옷 사진을 찍기 위해서 큰 걸 샀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거치대가 있는 걸 사야 하는데 벽걸이형을 샀어요. 이게 진짜 커요. 너무 무거워. 청바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땅에 닿는 부분 모서리에는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어요. 위에는 벽걸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최고. 그 거치대만도 팔더라고요. 10,000원으로 팔더라고요. 요 받침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울 거치대만 주문을 하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무 판자도 1,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완전 싸죠. 주문했는데 엄청 깔끔해요. 이런 부자재들 아빠가 붙여주셨어요. 짱짱. 예쁘긴 정말 예뻐요. 짜라란. 짠! 커튼봉. 뭐랄까, 너무 화려한 거 말고 좀 열려라. 심플한 거 구매했어요. 이거 15mm짜리도 팔고 하니까 두께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15mm 살 뻔했어요. 제가 실수할 뻔했거든요. 뭐 줄줄이 소세지인가? 왜 이렇게 길지? 짠. 맞다. 이 커튼봉 끝에 이거 달아야 돼가지고. 이건 뭐지? 커튼 봉 올려놓는 브라켓 같아요. 초간단. 된 건가? 됐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늘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불 선물 조금 급하게 시키게 됐어요. 근데 여기 올 때까지 택배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쿠팡 로켓 배송 있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으로 정말 로켓처럼 빠르게 받았습니다. 겉에 포장은 제가 지저분해져서 깠고요. 내부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간절기 이불이라서 지금은 추워서 못 입을 거.. 아니 뭐 입는데 지금은 추워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 그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짠!
아 근데 배송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24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이케아 책상입니다. 왜 이케아 책상을 텐바이텐에서 구매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케아가 더 저렴합니다. 이케아가 원래 그 본 그거고 텐바이텐에서 이케아 마켓비 다양한 사이트들이 입점되어 있는데 이케아에서 이 책상을 사면 5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배송비가 59,000원입니다. 근데 텐바이텐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장돼서 왔어요. 모서리는 스티로폼 처리가 되어 있고 봉은 끝에가 마감 처리되어 있어요. 비닐? 비닐인가? 얇은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설명서. 아 이거 어느 세월이다. 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돌리면 돼요. 못이 필요 없어요. 여기가 돌리면 균형 맞출 수 있어요. 조립은 뭐 못만 박을 줄 아시면 됩니다. 간단했어요.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가구 파는 곳으로 정말 유명하죠. 성분도 착하고 가성비도 정말 좋고. 근데 이케아 네 좋은데 죄송해요. 한 일주일이 넘어가요. 드디어 내가 이케아에서 산 걸 열어보는구나. 아 진짜 설레. 어떡해. 음? 굉장히 블루블루하네? 파란색인지 몰랐어요. 그냥 심플한 은색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매치하지 이거? 되게 길다. 다 뭔가 상상을 초월하지? 와 이쁘다. 이케아에서는 컵을 보통 6개 묶음으로 파는 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건 예쁜데다가 한 개로 팔아서 좋네요. 대박. 아름답다. 나의 주방의 이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줄 이 아이템. 아 기대했습니다. 나왔었어요. 오 되게 크다. 생각보다 그냥 생각 같아요. 물 여기다 담아 먹으려고 샀는데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냥 페트병처럼 마실 것 같아요. 조립을 해야겠어요. 확실히 그냥 네모네모한 거울이 얼굴 더 잘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거울이 너무 예뻐서 포기를 못하고 샀어요. 예쁘다. 깔끔해. 오,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 진짜 딱 깔끔하고 좋네요. 네, 이케아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또 필요한 게 생긴 거예요. 이케아에서 사야 하는데 촬영할 때까지 배송이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스크 잘 쓰고 다녀왔습니다. 이케아에 그래서 며칠 전에 다녀왔고요. 진짜 처음 가봤어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와, 진짜 넓어서 집에 오고 싶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보고 사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별일 없으면 웬만하면 보고 사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어떤지 직접 보니까 고민을 하는 시간도 더 줄어들어요. 자 일단은 저의 주된 목적 진짜 이걸 사려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진짜 역시 이케아다운 깔끔하게 화이트. 침대 아래 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리빙박스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뭐게요? 도마같이 생겼다 얼핏 보면. 가격이 있어서 온라인에서 고민을 했던 건데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고민이 없어졌어요. 바로 이건 사야 해. 오. 난 진짜 바보다. 아 진짜 어쩌죠. 높이를 못 봤어요. 높이 낮은 것도 있었네. 진짜 나만 귀엽단 말이야. 저 한 이 정도 되는 거 사서 저기 협탁 안에 넣어놓으려 했는데 보니까 판을 나눠 쓸 수가 있네. 이건 요런 장점이. 짠. 어떻게 통이 이렇게 예쁘죠? 뚜껑이 나무로 돼 있어서 진짜 예뻐요. 네모랑 원이랑 어떤 걸 살지 진짜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써보자 하고 원 하나만 구매해봤어요. 요리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계량컵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싼 거 살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유리로 된 거 500ml짜리 샀습니다. 도마! 안 그래도 필요했던 건데 온라인 매장에선 품절이어서 못 샀거든요. 귀여운 미니 도마. 그리고 큰 도마는 가벼운 플라스틱 도마로 구매했습니다. 깔끔하죠? 짠! 2,000원밖에 안 하는 쟁반. 온라인에서 계속 고민했던 아이인데 오프라인에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예뻐. 짜라란. 이것은 행주입니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행주로 써요 아깝게. 이건 검은색이니까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행주로 쓰려고 샀어요. 두 개가 무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력집니다. 아까 그거랑 재질도 달라요. 짠짠. 이것도 행주. 이것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저기 넓은 나무 협탑 위에다가 얹을 겁니다. 오 완전 잘 어울려. 자 이케아 마지막. 짠. 소금, 설탕, 깨소금 이런 거 담으려고 샀어요. 사용할 때랑 세척할 때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예뻐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들인데요. 오늘의 집 안에는 마치 올리브영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곳인데요. 예쁜 것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제 지금 앞에 있어요. 보조 테이블 마냥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의 집 안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모노먼트에서 구매한 원목 의자인데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구매한 건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뭐 흠집은 안 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기 랩으로 못 감싸져 있고 이외에 다른 포장은 없었어요. 설명서는 따로 없고 여기 조립 방법을 참고해야겠어요. 완전히 잘못했네, 이거를? 아, 여기다가 짧은 거, 여기가 긴 거. 아, 두 개 다 완전히 잘못해버렸다. 와, 미쳤다. 여기가 안 맞아요, 지금. 맞춰야 되는데. 여기저기 틈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진짜 잘 봐가면서 탁탁 쳐가면서 해야 돼요. 계속 빠져요, 이런 데가. 아, 협탁. 네, 이 협탁이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쁜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유후. 완전 간략한 설명서. 오, 깔끔해. 마감칠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있어요. 유리는 에어캡 안에 스티로폼 안에 얇게 감싸져서 왔어요. 유리 상태는 가늘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티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잉크 자국이 있거든요. 이게 안쪽이라 눈에 띄진 않을 것 같지만 무튼 하얀색 원목에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서 좀 티가 많이 나네요. 손으로 슥슥 했더니 지워지네. 아, 이거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 내부에 들어있던 이것으로 돌려서 못을 박는 거예요. 짠! 완성! 완전 예쁘죠? 완성된 모습 정말 예쁘죠? 자취방에 있는 침대가 약간 누렇게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여서 컬러가 좀 살짝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밥상이 빠질 수가 없죠. 소담 갤러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접이식 책상인데 정말 심플하니 예쁘겠더라고요. 문 열린다! 일단 뒷면은 이렇게 접이식입니다. 끝에는 마감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제가 실망한 이유는요, 일단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를 바랬는데 무광이라서 참 좋아요. 근데 여기 뭐지? 무슨 이게 뭘까? 나무 결이 있네요. 나무 결도 아니고 이거 뭘까? 인조적으로 만든 그런. 근데 멀리서 보면 티는 안 나요. 제 자취방에는 창문이 여기 두 개나 있어요. 볼 때마다 놀랍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휑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쁜 커튼을 달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대로 벽을 뚫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요새는 벽을 뚫지 않고도 커튼을 손쉽게 달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광고 같아. 광고 아니고요. 여기 창틀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리가 안 먹히는 줄 알았어요. 창틀이 너무 얇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흔적 남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탄탄하게 고정시키려고 박스를 조그맣게 접어서 넣었습니다. 자, 안뚫어 고리 나왔고 커튼복 나왔고 이제 뭐 남았어요? 커튼 나와야죠.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모눈 덕후입니다. 모눈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커튼도 모눈으로, 이불도 모눈으로 샀잖아요.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샀어요. 이게 사실 암막 커튼이거든요. 굉장히 두께가 있어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두께가 있고 탄탄합니다. 여기 이렇게 귀엽죠? 커다란 고리 여기다가 걸 겁니다. 이것도 있다. 제가 이 집에 맘대로 벽에 못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계는 못 달겠구나 그냥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침대가 철제로 되어 있고 사다리 쪽 부분에 잘 하면은 시계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북유럽풍인가? 그런 걸로 샀습니다. 얘가 있어요. 그냥 깔끔해요. 아,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나무.
매트리스 커버 방수로 사봤습니다. 방의 포인트 색깔을 베이지로 할지 그레이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친구가 남색, 그레이 그런 계열이라서 그냥 이것도 그레이 샀어요. 완전 비닐비닐한 재질은 아니에요. 여기 끝에 고무줄 처리되어 있고 저는 방수라길래 엄청 막 비닐처럼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러그 하나로도 방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색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거 아니야? 아니 베이지가 아니라 카키 같은데요? 그레이 같은 베이지였는데 분명 이거는 카키인데 이거는 완전 카키 같은데? 이거는 카키 같아요. 옵션에 카키도 있었나? 찾아봐야겠다. 털이 짧아서 손질하기 좀 편할 것 같은 러그입니다. 크기는 작을 줄 알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멜팅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거예요. 두꺼비집 가릴라고 구매했습니다. 구겨지지 말라고 박스가 같이 왔고요. 패브릭 천 위에 페인트를 칠한 느낌이에요. 코르에서 구매한 티슈 케이스들. 각 티슈를 그냥 두니까 너무 안 예뻐서 그냥 둘 수가 없죠.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아 이게 약간 누런 컬러네. 원형 티슈는 화이트가 있는데 사각 티슈는 화이트가 없더라고요. 오트밀이랑 아이보리 있었고 저는 아이보리 구매했는데 좀 누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코 뭐라 하더라? 모래알처럼 코코코 까만 게 박혀 있어요. 오, 아래는 뚫려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는 어? 뚫려 있네? 아래다가 그냥 휴지 넣으려 했거든요. 어떡하지? 받침을. 이 휴지를 쓰는 게 아닌가요? 휴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어번던스에서 구매한 거. 전구 50개짜리예요. 어디에다 장식할지 고민 중입니다. 침대나 거울에 장식하려고요. 그리고 패브릭 포스터. 이거는 접혀서 왔어요. 스팀 다리미로 펴야겠다. 아, 알겠어요. 네, 꼭 다림질 하겠습니다. 오, 재질이 좋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어요. 귀엽죠? 주방에다가 붙여놓으려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새하얀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누런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도 약간 누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쁘다. 모나코 올리브에서 구매한 거. 오, 깔끔하다. 실물로 보니까 되게 깔끔한데요? 이렇게 빼면 아래 구멍이 송송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물이 빠지는 수저통입니다. 좀 무게감이 있고 아래 받침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수저, 여기는 국자를 보관하려고요. 비스비바에서 구매한 거. 도마 꽂인데 뭐 제가 도마를 많이 꽂을 일은 없고 쟁반을 꽂아놓으려고요. 이거 아래는 땡! 아래는 뭐지? 아, 받침대! 또 박스! 이케아에서 인터넷으로 키친타올 꽂이를 샀던 게 색깔이 제가 생각지 못한 컬러여서 네, 결국 새로 구매했습니다. 왜 안 꺼내줘? 아니... 왜 안 꺼내줘? 아... 상자에 딱 맞아요. 편해. 방금 보여드린 요 도마 꽂이랑 동일한 색감의 키친타올 꽂이예요. 심플하면서 우드 포인트. MJK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시계. 아, 이게 딱 제가 생각하던 귀엽고 심플한 느낌이에요. 심지어 저소음. 이쁘다. 뒷면은 거울에 붙기 쉽도록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거울입니다. 이런 시계입니다. 데코뷰에서 구매한 거. 오! 이런 걸 샀었는지 기억이 잘... 이게 뭘까요? 데코뷰 거는 구매한 지가 꽤 됐거든요?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불 커버! 아 맞다, 여기서 이불 커버 샀었네. 네, 이런... 어머머머. 재질을 보고 샀는데 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앞뒤 컬러가 모두 네이비고 앞에는 모는 뒤에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얇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탄탄하게 잘 짜여 있어요. 보이시죠? 마치 프린팅한 것처럼 깔끔하게 무늬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이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이런 거 샀던 것 같아요. 네, 베개 커버를 한 장밖에 안 줘서 이걸 추가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레이 컬러라서 컬러가 약간 안 맞죠? 이거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요. 뭔지. 와, 제가 촬영 끝난 줄 알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남았는데. 이걸 못 봤네. 이거, 방수 커버. 오, 이쁘다. 앞엔 스트라이프, 뒤엔 민무늬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스트라이프도 역시나 촘촘촘촘 한땀 한땀 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거 뭐라 하지? 뭐라 하죠? 이거 얼룩덜룩, 이거 뭐라 하더라?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되어져서 왔어요. 그냥 평범한 솜이네요.
지금까지 저의 자취 가구 및 생활용품 언박싱 하울이었습니다. 방송의 영상, 랜선 집들이 이런 영상 요청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이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방을 예쁘게 다 꾸미며 그때 소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꾸밀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